오셨네요. 네네. 단체전이죠? 네, 단체전입니다. 네네. 아, 두 선수 경기도 재밌겠네요. 네. 자, 이병철 선수도 네, 하이파이브에서 또 네, 좋은 라켓마켓. 용품을 네, 공급해주고 라켓마켓. 있는. 본인은 라켓마켓 사장님이시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제가 남산호 모르는 게 많네요. 사장님은 하이파이브 사장님이시고 두 분이서 같이 움직이시죠. 아, 그러면 같은 회사가 아닌가요? 같은 회사 계열이죠. 이제 남찬호 사장님이 하시고 그 밑에 이제 또 따로 나와서 그거 같은 계열로 차리신 거죠, 라켓마켓은. 뭐 어쨌든 좋은 용품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우리 저희 동호인들에게 올해는 본인이 그 던노업 스폰을 받으셨네요. 이병설 CEO님인가요? 네. 저는 이제 이병설 선수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네, 중고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지도자 생활도 했었고, 네. 예, 이제 지금은 사업가로 변신해서, 지금 그 경기 수원 쪽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제 꽤 오랫동안 봤던 선생님이고. 네. 그래서 볼 파워나 스킬 모두 좋은 선수입니다. 두 선수 게임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는 또 처음 보거든요. 과거에 그 중고등학교 때 주니어 선수 생활할 때는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실력이 남아있는지 저도 이병철 선수 경기는 최근에는 못 봐서 예,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몸푸는 것만 봐도 파워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임팩트 능력이 좋고 정확한 샷을 갖고 있는 선수라 이상진 선수 쉽지는 않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리는 경기들이 처음 보시는 선수들과 처음 붙는 경기들이 많아요. 저희 코리아 스쿼시 TV에서 처음으로 하는 경기들이 많으니까 자, 오늘 들어오셔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즐거운 게임 같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저희랑 같이 해주세요. 네, 단체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병설 선수 대 이상진 선수. 네, 아, 기대된다. 두 번째는 조희정 선수 대 송유미 선수. 네네. 세 네, 번째는 마지막은 이상민 선수 대 홍인기 홍인기 선수. 선수.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아직 서브가 준비가 안 됐네요. 자. 처음부터 신경전인가요? 아, 자, 볼파워가 진짜 다르긴 해요, 선생님. 네네. 뭐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임팩트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좋을 겁니다. 지금도 뭐 이제 2포인트밖에 안 됐지만 2포인트밖에 안 됐지만 지금 거의 득점을 이상진 선수가 포핸드 쪽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물론 결정샷은 백핸드 드롭을 많이 구사하고 있지만 포핸드 쪽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많이 치면서 찬스를 잡아오고 있거든요. 이병설 선수 지금 이상진 선수의 백핸드 쪽, 지금 백핸드 쪽 보면 조금 그렇죠. 약해요. 네. 그쪽으로 좀 공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갑자기 포핸드로 돌려주면 이병설 선수가 밀릴 수도 있어요. 이상진 선수도 볼 파워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랠리를 포핸드 쪽에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렛 상황이 맞아요. 이병설 선수가 예, 왼쪽으로 피해줬기 때문에 심판이 네. 넷을 줬습니다. 처음부터 신경전이 네, 강하네요, 대단합니다. 두 선수. 자, 빅매치 맞습니다. 네. 지금 다들 게임이 한 게임 한 게임 남아있는 게임들이 다들 결승전 같은 게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단체전은 다 마스터로 구성돼서 나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게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와, 부드럽게. 자, 선생님께서 아까 이상진 선수의 백핸드가 되는 쪽으로 가져가서 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이상진 선수의 포핸드 쪽에서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리 읽고 들어오긴 했는데, 아이고. 자. 아, 지금 이상진 선수 지금 플레이는 영리한 플레이네요. 네네. 네. 다시 한번. 유병석 선수 쪽으로, 예, 네. 오니까 또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막아놓고 넷을 요구했어요. 지금 백핸드 쪽은 공이 이상진 선수가 약간 짧아요. 그러니까 이병설 선수 그거를 좀, 이상진 선수가 왼손잡이라는 걸 좀 생각하고 경기를 네.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 물론 실수를 했지만 지금도 찬스볼이 포핸드 쪽에서 또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진 포핸드 선수의 쪽보다는 왼손잡이에서는 백핸드가 포핸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병설 선수가 조금 더 이상진 선수의 사용선 쪽을 좀 생각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진 선수는 오히려 지금 공을 아까부터 계속 자신의 포핸드 쪽으로 공을 가져가서 공격 찬스를 가져가거든요. 네. 아, 아이고. 초반이긴 하지만 단세트 게임이라 네. 점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이 단체전은 네. 세 선수의 득점 확산을 통해서 득점 확산인가요? 네, 네. 아. 우승팀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네. 지더라도 예, 스코어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지금. 그러네요. 이거는 승패에 상관없이 자, 점수 차가 정말 중요한 네. 네, 네. 스코어 확산입니다. 아, 자, 스트로크 상황입니다. 아, 유병석 선수 마음대로 게임이 펴지지 않나요, 지금? 아. 아, 지금 샷 좋아요. 저렇게 지금. 아, 또 포핸드 갔죠? 에이, 어려워요. 이상진 선수의 백핸드 아... 쪽으로 치면 이상진 네. 선수도 백핸드 쪽에서 약간의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파고들면 좀 경기를 조금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꾸 포핸드 쪽으로 공이 와요. 예, 지금도 샷도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노멀하게 포핸드 쪽도 가야죠. 아, 자, 이병석 선수 점수를 조금 더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뒤 선수가 점수차가 많이 나게 되면 사실 단체전 부담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이상진 선수의 뒤에 네. 송유미 선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요즘에 네. 굉장히 대세로 지금. 네, 지난번 이 선수인데. 경기장에서 마스터즈에서 주, 여자 개인전 준우승한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병석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빠른 발과 아. 강한 볼을 가진 선수거든요. 유미 선수도. 자, 아, 어떡하지? 조금 더 따라붙어줘야 되는데. 아, 어떡해. 게임이 너무 안 풀렸어요. 네, 게임이 안 풀렸네요. 네. 저럴 때 진짜 있거든요. 저도 게임 치다 보면은 게임이 너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막. 또 오랜만에 네네. 또 다시 운동하고 하다 보면 아. 감각이 좀 살아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유미 선수. 네. 지난 마스터즈 네네. 여자 개인전 준우승했던 송유미 선수 대 그다음에 여기 청주가 홈이죠. 네. 조혜정 선수. 선수도 백핸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네. 백핸드 그 터치, 볼 터치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나오는 선수라서 네. 한번 봐 주시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네. 송유미 선수도 지난 마스터즈 대회 때 설명드렸지만은 백핸드 드롭샷이 네네.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네. 주무기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 백핸드 싸움이 어떻게 될지 예, 그런 포인트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예, 몸 푸는 거를 보셔서 알겠지만 네. 조혜정 선수는 백핸드 드라이브가 상당히 네. 예, 정확한 선수고 네. 또 송유민 선수는 앞쪽에서 백핸드 드롭샷을 짧게 깎아치는 샷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발도 빨라요, 송미 선수가. 발도 빠르고, 오히려 마음, 그, 마른 몸인데, 진짜, 네. 임팩 있게
공도 굉장히 강하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걱정하셨잖아요. 저렇게 1세트부터 강하게 쳐서 3세트까지 강한 공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좀 안배해야 된다고 계속 결승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우였죠. 네. 저렇게 지구력이 좋게 오래 칠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왜소한 체격을 갖고 계셔서 맞습니다. 저는 아, 저렇게 끝까지 강한 드라이브를 유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송유미 선수가 그 경호학과 출신이래요. 누가요? 송유미 선수가요. 아, 경호학과 출신이라고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몸에 무슨 경호학, 경호를 받아야 되는 몸인데. 또 놀랍네요. 그리고 그 조정... 양파인가요? 까도 놀랍네요. 아, 경호학과 출신이시군요. 네, 경호학과 출신이고 또 외모도 진짜 깜찍하고 아가씨 같잖아요. 또 애기 엄마예요. 아,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줄걸. 뭐 그런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경호, 그러면 그 전에 경호일을 하셨나요?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그냥 경호학과 나왔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송유민 선수한테는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왜요? 경호학과라며.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현재 106명, 103명 지금 시청 중이시네요. 자, 오후에 저희 코리아 스코시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아, 점심 먹으러 많이 나가셨네요. 네네, 아까 좀 많이 들어오셨다가 또 점심 식사하시고 또 오실 거예요. 아니, 드시면서 보셔도 맛있어요. 조유정 선수도 볼터치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 기대가 됩니다. 네, 두 선수 경기.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 유병설 선수가 좀 경기가 안 풀리는 바람에 점수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조유정 선수 홈코트의 2점을 살려서 좀 득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치는 이상민 선수가 부담감이 좀 많이 줄 겁니다. 사실 이 순서를 정할 때도 마지막에 있는 선수가 가장 멘탈이 좀 좋은 선수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뒤쪽에 갔을 때 점수 스코어 차이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드롭샷 좋죠. 조금 높았는데 그 전에 조유정 선수 백핸드 드롭샷이 살짝 높았어요. 놓치지 않고 송유민 선수 크로스 드롭으로 응수합니다. 이번에는 송유민 선수의 백핸드 드라이브가 너무 높았죠? 하다가 그냥 그대로 라켓을 놔버렸나요? 네네. 백핸드에서 송유민 선수 스킬이 좋아요. 그거를 좀 파악했다면 조유정 선수도 송유민 선수 백핸드 앞쪽보다는 뒤쪽을 좀 공략하는 방법을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 잘 바꿨어요. 조유정 선수. 송유미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걸 알고 포핸드에서 스트레이트 드롭에서 크로스로 전환하면서 송유미 선수가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런 공들은 참 힘 조절이 좋은, 길이와 힘 조절이 좋은 건가요?
굉장히 니까이 가, 니 근처까지 가서 공이 타이밍이나 터치감이 좋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예. 볼을 공중에 홀 이렇게 좀 떠 있는 동안 네네. 그 동안 라켓의 컨트롤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볼을 보는 능력이 네. 조혜정 선수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라켓 컨트롤 능력도 상당히 좋아 네네. 보입니다. 라켓 면을 참 잘 쓰는 선수로 제가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데 네네. 조혜정 선수. 아 이번에는 드랍샷을 좀 놓쳤어요. 네, 그 전에 조혜정 선수 찬스 상황이었는데 네.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백핸드 드롭 좋죠 송유민 선수. 때는 약간 공은 송유민 선수가 잘하는 샷을 주지 않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을 좀 길게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볼 선수들은 볼이 다운이 아니었냐 송유민 선수가 어필을 했었는데 네. 예, 심판은 볼 워즈 굿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업으로 봤거든요. 확실히 조혜정 선수 볼 터치감이 좋죠. 네네. 지금도 되게 좀 빠르게 송유민 선수가 친 공인데 네, 라켓을 잘 갖다 댔어요. 네네. 자, 아, 이번에 송유민 선수 고스트 공격이 네, 아주 힘 조절이 좋았습니다. 네네. 아주 앞쪽에서 너무 짧고 낮게 떨어지는 바람에 조혜정 선수가 치기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손목으로만 한번 갖다 대봤는데 네, 맞대응을 한번 해봤는데 다운이 됐습니다. 네, 조혜정 선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선수 한 점 한 점씩 잘 올라 아이고 이번엔 실수. 자, 다시 또 8대 8 된 상황으로 갑니다. 조혜정 선수 서브 길이 좋네요. 이번에 굉장히 길이 좋았어요. 기다리던 송유민 선수가 못 쳤습니다. 아 실수. 아 좀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타이밍에 땀 한번 닦으면서 조금 리듬을 좀 끊을 필요가 있죠. 네, 잡아놓고 쳐야죠. 네. 아 좀 짧았어요. 조금, 네. 네. 조금 급하게 다시 나가잖아요. 이번 공 좋았습니다. 야 수비도 좋았네요. 와, 잘 들어갔습니다. 잘라야 돼요. 아, 역시 조혜정 선수 터치감이 좋아요. 네. 네. 굉장히 잘 갖다 댑니다, 라켓을. 자, 이번에도 아, 좀 떴어요. 아, 드롭샷. 네. 포핸드 드롭에서 네. 네, 송유민 선수가 득점합니다. 이번 랠리 길었어요.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조유정 선수가 라켓 다른 라켓 그 선수 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그냥 일반적인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아, 벽에 아주 정확하게 붙어오는 공이었어요. 사실 저런 공이 제일 위력적인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유리 빠르지 않아도 벽에 붙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냥 일반 우리 코트에서보다도 특히 유리 코트에서는 더 어려운 공이 붙어오는 공이라서 네. 자, 드롭, 백핸드 드롭. 거의 옆벽에 레일이 있는 것처럼 공이 왔죠. 네, 네. 자, 송민 선수 약간 방해가 됐다고 어필을 해봤는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라켓이 나갔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인데
예, 발로 점수를 땁니다, 송유미 선수. 지금은 그 전에 백핸드가 너무 높아서 어려웠는데 네네. 지금 오늘 송유미 선수 컨디션이 지난번 대회보다는 좀 좋지 않아 보여요. 아. 이번 경기가 지금 개인전을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오늘 경기가 처음인데 시작하자마자 글라스 코트에서 해서 그런지 지난번보다는 좀 샷이 전체적으로 좀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이게 첫 경기는 아니고요. 좀 전에 이제 다른 경기 예선전을 지금 치르고 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 게임인가 할 거예요, 네. 아마. 네, 괜찮냐고, 오늘 컨디션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아니요.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원래 선수들 다 컨디션 좋아도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여자 선수들 대부분 대답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시험 보면 공부 많이 했어? 아, 아니, 나 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기분 안 좋죠. 네. 아니요, 그리고 오늘 이기면 기분 안 좋습니다. 네, 스트로크죠. 아예 뒤에서 네, 조혜정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예 길목에서. 네. 읽고 있었네요, 진행 방향을. 두 선수 경기는 아주 박빙입니다, 지금. 네. 아, 짧았어요. 다시 한 번. 자, 진짜 13대 13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요번 게임에선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날 것 같네요. 점수 차이를 조희정 씨가 조금, 조희정 선수가 조금 따줘야지 뒤에 있는 이상민 선수가. 스윙 나가신 점. 잡은 건데요. 넷이 나왔는데 두 선수 다 유쾌하지 않은 표정이네요. 네. 한 선수는 당연히 스트로크라고 생각한 것 같고 한 선수는 이게 어떻게 내시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심판 판정이 최종이니까 네. 또 잊고 경기해야죠. 뭐 14점 먼저 송유민 선수 도달했는데 뭐 송유민 선수는 이제 본인의 몫은 이번 경기에서 다 했어요. 네. 길을 좋죠. 네. 이 아마 14대 14 듀스 상황인데 듀스 없이 아마 15점에서 경기를 끝내는 걸로 아까 방송을 네네. 들어서 아마 매치 볼 상황입니다. 양 선수 다. 확실히 자신 있는 두 선수 다 백핸드 싸움하죠. 찬스 왔는데요. 네. 아, 어깨가 좀 많이 나갔어요. 송민우 선수. 와, 빠르네요. 네, 빠르네요. 위기 상황에서 잘 벗어났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정확한 끝까지. 백핸드 스트레이트 네. 드라이브로, 예. 레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예. 뒤로 쭉 뻗는 그런 드라이브였습니다. 끝까지 네. 수비를, 그 보스트 수비를 해내는 거에서 일단. 역시 경호학과답네요. 예.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가요? 자, 저 실수한 거 없죠? 없어요. 우리 그 송민 선수가 그 경화가 나왔지만 마음은 또 비단결입니다. 언니들한테 항상 예의 바르고. 제가 뭐라 했나요? 아니요. 그 칭찬을 하자면 더 그 우리 남쪽의 그 S라인 그 동호회 분들이 송유미 선수가 총무를 맡고 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래 친구들이 저랑 지난번에 김천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다른 친구들이 총무를 볼 수가 없대요. 송유미 선수가 총무를 너무 똑부러지게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송유미만큼 총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회계학과 출신인가요? 못한다고 제 생각에는 경호학과 출신으로 휘어 잡는 게 아닐까. 말씀들을 못하시는 건가요? 응원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대혁이 유미 누나 화이팅. 미랑이도 유미 화이팅. 네, 이겼죠. 네, 한택님 한마음 팀 화이팅. JAK님 와. 야. 자, 이번엔 3번 경기예요. 자, 이상민 선수하고 호은기 선수하고의 게임이네요. 네, 지금 자. 점수 차이가 두 팀이 12점이 나요. 네. 그러면 이상민 선수가 호은기 선수를 15대 2로 이겨야 되지. 이기는 거고 3이면 동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민 선수한테는 부담스러운 네,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마지막 선수는 스코어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자신이 네. 최선을 다하는 게임을 하는 게 그게 더 오히려 네. 경기 결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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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3번 주자들이 스코어를 많이 생각하고 들어오면 네. 그 점수 맞춘다고 오히려 자기 경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잊고 경기를 이상민 선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자, 팀 대결 마지막 3번 주자입니다. 호은기 선수 대 이상민 선수. 네, 호은기 선수의 서브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민 선수는 저희가 방송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맞죠? 방송에는 네, 해드린 적은 네, 없는데 네. 이제 경기에 계속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제가 이번에 김천에 가서도 네. 이상민 선수 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통파에 정확하게 샷을 구사하는 네, 네. 선수고 그다음에 볼을 굉장히 잡아놓고 잘 치는 선수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립 자체가 약간 포핸드성 그립을 잡아서 포핸드 칠 때 라켓의 회전이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저런 이제 스타일이 포핸드를 쳤을 때 이제 볼을 약간 많이 깎아치는 예, 그런 구질을 많이 구사하거든요. 다만 조금 라켓이 늦었을 경우에는 실수가 많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약간 몰릴 수 있는 네. 그런 그립 패턴이긴 해요. 근데 오랫동안 그립을 잡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정확하게 치시더라고요. 지금도 볼을 상당히 깎아서 치시죠? 네네. 딱 잡아놓고 깎아서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홍기 선수 뭐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에 대비해서 경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홍기 선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백전 노장에 네. 또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구 선수 출신이라고 네, 정구 그래서 선수 출신입니다. 볼 감각이 되게 좋고 네. 특히 선수들 중에서 경기 운영 전술이 상당히 좋아요. 네. 네. 어느 쪽으로 주고 어느 쪽에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물론 뭐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유사 종목인 정구를 하면서 그런 전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상민 선수 좀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경기를 네, 해야 될 거예요. 네. 아우. 아 지금도 아 지금은 아 찬스불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네. 네, 저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그립에서 나오는 문제점이긴 해요. 맞습니다. 예, 아까 지금 네네, 말씀드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그립을 포핸드 쪽으로 오버그립으로 예, 이렇게 예. 잡으면 저게 제가 약간 포핸드 오버그립을 네, 잡거든요. 네. 네, 그거 고치려고 제가 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렇게 왔을 때 갑자기 공이 왔을 때 공을 대는 게 면을 이렇게 면이 안쪽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했죠. 진짜. 저는 그게 그 말씀이 딱 이해가 가요. 제가 그렇게 잡았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상민 선수는 저 그립을 해왔기 때문에 저런 그 포인트. 부분을 홍기 네. 선수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홍기 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전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많이 활용을 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반면 이상민 선수는 침착하게 공을 지금도 잡아놓고 치죠. 네, 굉장히 잡아놓고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좀 서두르는 선수들은 자칫 말릴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역시 자, 노련합니다. 홍기 네. 선수 이상민 선수 뒤로 물러나는 거 보고 트리클 부스트를 가볍게 연결시키네요. 아, 잘 꺾었어요. 아, 참 전술 좋아요. 그렇죠? 붙여놓고 또 뒤로 주고 밀어놓고 네. 포핸드 싸움 하다가 갑자기 손목으로 네. 백핸드 쪽으로 돌리고. 네, 제가 이렇게 홍기 선수 지난번 여름을 갔다가 저 몸, 그 웜업 해준다고 잠시 들어서 저랑 이제 레슨을 좀 봐주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전문 지도자들 못지않게 이렇게 네, 네, 그 네. 공을 보는 눈과 길이 그런 걸 저의 단점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뭐 스쿼시 경력뿐만 아니라 네네. 운동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선수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예. 레전드거든요. 네네. 홍기 선수만큼 아마 또 우승을 많이 가져간 선수가 없었을 거예요. 없을 네네.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꾸준히 지금 사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세대 교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홍기 선수만큼 꾸준히 지금 와서 우승과 이렇게 그 탑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다쳤나요? 이상민 선수 지금 홍기 선수의 날카로운 드롭샷을 받으러 들어가다가 좀 스트레칭이 좀 잘못된 것처럼 보였는데 일어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무릎이 살짝 땅에 닿은 것 같은데요. 네. 와, 이 멋진 샷이네. 네, 멋진 샷 보여줍니다. 이상민 선수. 저 샷을 제가 지난번에 그 전국체전 갔을 때 선수들이 저 샷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와 나 저 샷 연구해서 나도 해야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서동삼 씨가 비웃더라고요. 그냥 하던 거랑 잘하라고. 뭐라고요? 선생님. 아, 제 경기에 집중하느냐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니 아니. 저더러 저 샷 저도 연구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네네. 그냥 하던 거나 잘하라고 삐지고 웃었다고. 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와, 길이가 네, 너무, 너무 정확하게 예, 니게 맞으면서 예, 침착한 높이, 이상민 네. 선수도 예, 중심을 잃었어요. 높이와 길이가 너무 정확하게 네. 홍기 선수 참 나무랄 데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서비스도 갑자기 서프라이즈 서비스로 네, 바꾸고 네. 네. 아, 잡아놓고 잘 칩니다. 이상민 선수. 네. 자, 와, 잘 나왔어요. 와, 잘 나왔어요. 굉장히 공기를 자, 찬스 좋았는데. 왔는데요. 아이고, 아. 한번 때렸으면 어땠을까요? 아. 드롭을 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네, 떴습니다. 네. 이게 특히 드롭을 칠 때 임팩트 순간에 라켓의 가속도를 갑자기 증가시키거나 페이스를 여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약해도 라켓 페이스면이 열리거나
그 맞히는 순간에 가속도가 높아지면 뜨개를. 공이 많이 튀어나오거나 떠요. 맞아. 맞습니다. 자신감 지금 홍기 선수처럼 저렇게 깎는 드롭을 구사했어야 되는데 이상민 선수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저런 샷 실수할 만한 실력은 아닌데 뭐 워낙 또 홍은기 선수가 네.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서 몰아붙이는데 점수차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네. 아마 본인도 생각이 약간, 많을 수밖에 네, 없죠. 네. 아, 자 게임이 본인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네, 반면 그게 전 포인트가 좀 나다 보니까 이상민 선수가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반면 홍기 선수는 조금 더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작용이 되죠. 아. 발리보스트 아주 네 멋진 발리보스트였습니다. 라켓 면만 공중에서 바꾸면서 굉장히 라켓 컨트롤이 좋아요. 아 이번엔 보스트 길이도 정확했고요. 네 지금 경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경기 외에 이게 지금 풀리그이기 때문에 네. 뒷경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이라도 더 따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되는 샷을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자신감이 붙어서 다음 경기에서도 그 샷을 그렇죠.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영향을 주죠. 네. 아, 지금 볼 좋았어요. 와, 자, 찬스인데. 아, 띄웠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왔습니다. 네. 네. 다시 재정비하고 랠리 해야죠. 아, 길이가 너무 좋았어요. 아, 양쪽에 드롭이 한 개씩 너무 안타깝네요. 네, 백코너 쪽에서 길이가 정확하게 좋았습니다. 아.